온 누리에 퍼지는 만덕의 은은한 나눔의 향기, 김만덕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는 나눔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 사라봉의 모충사.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제주의 나눔 정신을 일깨운 거상 김만덕을 기리는 봉행제입니다.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덕의 뜻을 기리는데요. 김만덕 봉행제는 특별히 여성들로만 구성된 12재관이 제례를 진행하는데요. 제주 지역의 나눔을 실천하는 명망 있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인의 뜻을 기리고 나눔을 실천하겠다. 또 한 번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죠. 김만덕상 시상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만덕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와 경제인 부문으로 나눠 선정합니다.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 같아서 건강이 허락하는 난 앞으로 열심히 또 이런 쪽으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매년 10월 제주에서는 김만덕의 기일에 맞춰 김만덕 주간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만덕 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미래의 김만덕 정신을 이어갈 우리 어린 친구들 축하 무대까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김만덕 사랑의 쌀! 네, 여러분! 개인과 기업 등 곳곳에서 모아진 쌀을 나누는 퍼포먼스인데요. 그 옛날 쌀로 사람들을 구휼했던 만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일이 김만덕 할머니 기일이거든요. 돌아가신 날이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간 도민과 함께 나눔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감사하고 또 할머니 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항상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이 정신이 전 세계로 뻗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만덕주간, 흥겨운 축제로 펼쳐지는데요. 제주 MBC 생방송을 통해 크고 넓은 만덕 정신의 뜻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눔과 사랑의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덕상의 주인공 두 분은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네요. 현장에는 만덕의 나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미래의 김만덕 정신을 이어갈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워갑니다. 딱딱한 배움이 아니라 축제처럼 즐기고 신나는 놀이로 배우는 만덕 정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서울에서 왔는데 구경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알고 이렇게 추첨도 하고 재밌었어요. 예, 예. 그냥 평소에 하는 게 나눔이죠. 지금 이렇게 룰렛 돌려서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저기 장애인 카페 저기도 그렇고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큰 나눔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 축제, 일회용과 쓰레기 없는 건 기본이죠. 거기에 지역 특산품이 주인공이 되는 저탄소 축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판매하는 거를 유기견 보호단체 이쪽에다가 나눔하려고 합니다. 김만덕 이 기념행사가 참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정신을 앞으로 우리들도 정말 잘 이어받았으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눔과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평생을 두고 실천하며 살아갈 소중한 가치가 될 거예요. 나눔 축제답게 많은 나눔들이 이어졌는데요.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매번 책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터를 하고 난 수익금의 일부분은 다시 새 책이 필요한 공간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만덕 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같이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읽은 책은 기증하고 새로운 책을 받는 기쁨. 책 읽고 나눔 부자 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요즘에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도 나눠주시니까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엄청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김만덕이 장사 수완을 발휘해 거상이 된 객주터인데요. 무슨 촬영이 있는 것 같죠? 바로 제주의 특별한 식재료가 가득한 김만덕의 나눔 보따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김만덕님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밀 제주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서 예, 소비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나눔 행사를 할 거거든요.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 음식을 직접 배우고 나누는 온라인 요리 클래스인데요. 각종 채소와 메밀 이것으로 무얼 만들지 궁금한데요. 전에 내려오는 구전 레시피를 활용한 입말 음식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메밀의 주 생산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토종 메밀을 활용해서 제주도 빙떡과 그리고 지금에 나는 또 식재료들을 활용한 오늘의 맛의 빙떡 시리즈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메밀을 활용한 전통과 현대적인 제주 요리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빙떡 만들기. 무채를 데쳐서 준비하고요. 메밀 반죽을 동그랗게 붙여낸 뒤 양념한 속을 넣어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양옆을 꼭 눌러주세요. 담백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빙떡이 완성됐네요. 그 옛날 척박한 제주에서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만들었던 빙떡. 이젠 사랑받는 건강 별미 음식이 됐습니다. 요즘 입맛에 맞게 변형도 가능하죠? 반죽에 파를 다져넣거나 김이나 계란을 넣어 맛도 색깔도 특별한 빙떡이 만들어졌네요. 두고두고 이어갈 우리 제주의 맛이겠죠? 의인 김만덕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바로 김만덕 역사 탐방입니다. 버스 타고 출발해 볼까요? 고고! 김만덕 유적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객주터를 비롯해서 시내 곳곳 의인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그 숭고한 삶이 그대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덕 기념관 앞 마당에 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 모아진 쌀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날인데요. 사랑 나눔 쌀로 올 겨울도 조금 더 따뜻할 것 같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눔 데이 때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신 기부금을 통해서 쌀을 저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눔하는 현장이고요. 어려운 이웃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의인 김만덕이 전재산을 내어 많은 이들의 굶주림을 덜고 목숨을 구했듯 앞으로도 쌀을 통한 사랑은 쭉 이어지겠죠? 은광연세 김만덕의 나눔의 빛이 온 누리에 내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